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고양시가 국회의원 후보 문명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고향 1군입니다. 저는 20대 은행원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님을 정치적 수송으로 삼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금융경제 특위 위원장을 맡아 경제 민주화, 금융 공공성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저는 국민을 위해 40년간 키워진 서민 금융 전문가입니다. 저의 철학과 역량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고양시의 발전 그리고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장벽가 굵은 실물 경제 전문가입니다. 경제 민주화와 금융 민주화, 또 금융 주권, 금융 소비자 보호, 민생 경제의 초석입니다. 바로 금융은 경제의 혈맥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전문성을 우리 고양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데 초석으로 삼고 싶습니다. 우리 고양시에는 세 가지 마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과밀지역억제 부분, 규제 부분이죠. 또 공사시설 보호구역, 그린벨트라는 3중 공적 규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적절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한 집권 여당의 후보가 필요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청와대, 경기도, 고양시 의회와 협력하여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고양시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소통 창구를 갖고 있습니다. 강한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우리 고양시의 발전, 고양시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헌신할 수 있습니다. 단일화 없습니다. 과거 시대 상황에 따라서 야당끼리 어쩔 수 없이 연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촛불 정부, 강한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문재인 정부 성공과 우리 고양시, 고양 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무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완주합니다.